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복입니다. 네, 오늘은 니브에서 새로 나온 이 스피드라이트, 이 프레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면부가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스피드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뒤에 시원시원한 LCD창이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광량이라든지 듀레이션 타임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스피드라이트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스피드라이트라는 게 이게 옛날부터 만들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요 크기에서 낼 수가 있는 최대 광량이라든지 듀레이션 타임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니콘이든 소니든 캐논이든 뭐든 간에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브에서 나온 스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성능에서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괜찮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런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죠. 당연히 헤드는 도리도리, 그리고 상악 까딱까딱 전부 다 되는 그런 스피드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면부에 LED도 있어 가지고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살짝은 도움이 된다, 이런 점도 눈여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조작이 가능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장롱에 이런 스피드라이트 하나씩 있는 사람들 많죠. 짱 박아놓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분이 많고, 또 이런 스피드라이트를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걸로 도대체 어떤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니버의 스피드라이트 리뷰를 하는 김에 이 스피드라이트를 카메라 위에 하슈에 물리거나 아니면은 이 동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니브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지금 이벤트 특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스피드라이트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둥근 모양의 스피드라이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성능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 차이가 있죠. 고독수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고독수도 가격이 좋은 기능,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 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죠.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도 성능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장롱 속에 틀어박혀 있는 이 스피드라이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플래시 라이트를 이 카메라 바디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카메라의 노출과 이 플래시의 광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드는 자동 모드들, 뭐 A모드, S모드, P모드 이런 게 아니라 M모드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래시의 광량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노출 값을 재보면은 지금처럼 1.7 나오죠. 마이너스 1.7 스텝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래시를 이용을 해갖고 촬영했던 이런 모습이 나요. 여기에서 이 광량을, 이 플래시의 광량을 마이너스 1.7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플래시가 훨씬 더 적게 먹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더 낮게 마이너스 3 스텝, 광량을 마이너스 3 스텝으로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1.7로 한 것과 큰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런가 하면은 이 카메라 바디에서 적정 노출에서 마이너스 1.7 스텝이 부족한데, 이 플래시가 더 줄일 수 있는, 이 플래시는 광량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로 줄일 수가 있는 게 1.7 스텝이고, 더 줄이려고 하면은 이 카메라의 노출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배경이 훨씬 더 어두워지면서 마이너스 3 스텝으로 광량이 줄어든 효과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량을 조정을 할 때 이 플래시의 이 광량 조절 TTL 모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세 스텝으로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 촬영된 사진은 마이너스 세 스텝으로 어두워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거를 0으로 했다. 0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인물의 노출은 적정 노출이 되지만은 이 배경의 노출은 여기 카메라에서 세팅한 그대로 세 스텝 어둡게 나오는 게 됩니다. 만약에 배경도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의 노출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의 노출을 적정으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배경도 적정 노출이 되고 인물도 적정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TTL 모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슈에서 얹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성가시다 그러면 모드를 매뉴얼 모드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이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을 수동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노출 값이 거의 맞는 부분에서 플래시 라이트를 제가 256분의 1로 그 최저 광량으로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스텝 올려 가지고 128분의 1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플래시의 광량을 어떻게 줄 건지 이 카메라가 노출을 측정한 것과 이 플래시의 빛을 얼마나 더 추가할 것인지를 TTL 모드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할 것인지 요것만 선택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촬영에 익숙해지면은 수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동 모드를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사진의 느낌 이런 것들을 플래시 사진의 느낌을 살려 가지고 예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 지금 너무 광량이 세죠. 제가 봤을 때는 128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굿, 굿. 두니. 오케이, 굿. 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된 게 아니라면은 카메라를 매뉴얼 모드에 놓고 이 광량을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하슈에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 하슈에 이 스피드라이트를 얹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광량을 얼마나 세게 줄 건지 약하게 줄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를 완전 매뉴얼로 놓고 이 스피드라이트의 이 광량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하슈에서 물려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라이트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완전 매뉴얼 모드로 놓고 이 광량을 별도로 조절하는 이 방법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를 꼭 직광으로만 쓸 필요는 없고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반사판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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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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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이 동조기를 이용한다면은 이 스피드라이트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스피드라이트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발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의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을 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빛의 방향성이 주는 사진에서 주는 느낌이 이 사진의 느낌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무방하다, 거의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 오프 플래시로 찍는 거를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끼워가지고 이 소프트박스를 끼워서 촬영을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촬영하는데 물론 쉽진 않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장비가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사물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반사를 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진도 역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눈이 굿. ความรู้สึกที่ได้มาร่วมงานกับช่างภาพแล้วก็ทีมงานในวันนี้นะคะก็รู้สึกดีค่ะแล้วก็รู้สึกว่าทำงานไวมากถ่ายภาพเก่งมากนะคะรู้มุมของเราเนาะบอกให้เราโพสสามารถโพสซ้ายโพสขวาตากล้องเขาจะชี้แนะนำเราได้ค่ะ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ๆค่ะสำหรับวันนี้ขอบคุณค่ะ네, 이렇게 리뷰에서 나온 스피드라이트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 세 분 정도를 추첨을 해가지고 이 리뷰에서 특별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댓글에 열심히 재미있는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리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세 분에게 멋진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뷰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해본 느낌을 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피드라이트가 진화할 수 있는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 여기에서 더 이상 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조금 이제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정도까지 완성된 그런 형태의 스피드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나가자면은 자동으로 헤드가 막 돌아간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게 실제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게 꼭 필요하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은 다른 스피드라이트 이런 것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넣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착할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 점 역시 충전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를 여러 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다. 이 넓은 LCD 창에서 시원시원하게 내가 어떤 모드를 사용을 하고 어떤 광향을 쓰는지 한눈에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의 스피드라이트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대기업 제품이네, 중국산 제품이네, 뭐 어디 제품이네, 뭐 고독스네 아니네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스피드라이트 자체의 광량이라든지 뭐 듀레이션 타임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성비, 이 가성비를 따진다거나 아니면은 만듦새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한다면은 리버의 이 스피드라이트 역시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저 구매할 만한 그런 스피드라이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오늘 리뷰에서 나온 스피드라이트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